인천시 서구는 지난 30일 가좌동 성남동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노후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삼형물류 건물벽화 제막식과 변모된 공업지역을 둘러보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공공예술 특화거리 인근에 위치한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도 참석해 식전 공연 및 조성 과정을 담은 스토리 영상을 지켜보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구 중봉대로 218 일대에 조성된 공공예술 특화거리에는 보도 정비, 교통선 조성 및 가로수 정비, 보안 등 교체 등 실용적인 개선과 더불어 인천 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이 디자인을 맡아 추진한 담장 및 건물 벽화, 조경시설물 설치 등의 도시 미관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에서는 폐산업시설 보존 재생 사업 등과 같은 공업지역 재생 사업의 모범이 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 도시 재생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